안녕하세요. 경찰영어 박수현입니다. 자, 이제 디자인 컴플릿 10회 중에 여러분 오늘 5회가 이제 딱 절반 되는 거죠. 자, 5회 문제 푸시고 채점하신 다음에 해설 들으시면 되고요. 늘 하던 대로 이제 1번부터 20번 중에 조금 여러분 봐둬야 될 문항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어휘 1번 문제는요, 예전 지방직 기출입니다. 밑에 어휘 수준도 그렇고, 사실 위에는 뭐다 이해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in other words가 포인트죠. 근데 이제 밑에 어휘를 알아야 하는 1번 좀 난이도 높은 문제고요. 자, 문법 문제 영작도 두개 냈고 모문법 여러 개 냈는데 이 중에 여러분 되게 쉬운 것도 제가 박스형은 하나 드렸고 8번 영작은 좀 어렵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영작은 여러분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8번도 여러분 다 알아야 꼭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걸 제가 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사실 맞출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12번은 진짜로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입니다. 12번. 자, 그다음 생활영어 두개 냈는데 뒤에 이디엄형 같은 경우는 앞에 좀잘 몰라도 끝에 4번 읽으면 말안 돼서 좀 답은 쉽게 나오는 유형이라 뺐고, 그 다음에 생활영어의 빈칸형, 요거는 조금 밑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뻔한. 자, 독해 보겠습니다. 지문 길이가 좀 있고 가운데 아리까리한 것도 없진 않았어요. 독해. 개 중에 이거 말고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든 답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5회에서 10문제 중에 진짜 어렵다라고 할 만한 것딱두 개는 14번하고 20번입니다. 그리고 20번은 올해 2019년도 기출이죠. 서울시 기출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빈칸 주변에 답 나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라고 넣은 문제고요. 자, 그러면 여섯 문항이죠. 자, 여섯 문항이면 70점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70이면 이 시험지에서 여러분 70 받으면 되게 잘 받는 거예요. 제가 뭐 맞출 수 있어요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한걸 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또 여러 과목을 하고 문법도 선생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한 거지 학생은 듣고도 까먹을 수 있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거 요 정도 빼고 70점 정도 맞으면 이번 시험지는 좀잘본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컷은 한 60점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60, 70. 근데 이제 요즘 또 영어 잘하는 이 경찰 수험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65에서 70점 정도를 남겨 컷으로 하고 보는 걸로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독해는 사실 제가 이렇게 냈지만 독해 사실 20번도 맞춥니다. 좀 독해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5회 시험지는 여러분 앞에가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왜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 좀 약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 따지면 앞에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60, 70, 이 정도 선일 거, 65, 70 선일 것 같고, 여경 같으면 이러면 한 75, 80 정도 받아주셔야죠. 예. 자, 요 정도 컷으로 잡고요.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오차 범위가 있고, 그리고 저도 신은 아니잖아요. 늘 항상 이게 딱 여러분 커트고 이런 건 아니니까 늘 얘기를 하죠. 여기저기 모의고사를 조금 풍부하게 보시고, 가장 많이 나온 점수대를 내 평균적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5점에서 최대 10점 정도까지는 시험 당일날 실수 안 하고 본인 컨디션이 좋아서 좀글잘 읽혀서 시간 안배 잘 된다 하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점수니까 마지막까지 알수 없어요. 왜난 점수가 안 좋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잘하네 못하네를 떠나서 왜 이러잖아요. 점수 계속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하기 싫지. 시험도 얼마 안 남았겠다. 이거 뭐 영어 해가지고 점수 나올래나? 나 그냥 한국 사는 게 맞지 않아? 형법 하는 게더 낫겠다. 여기가 맹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영어가 잘 하던 사람도 감이 떨어져요. 근데 안 그래도 잘 점수가 지금 안정이 안돼 있는데 막판에 놔버리면 진짜 점수가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중요한 건 동영에서 고득점을 내는 거, 물론 내면 좋지. 기분도 업되고 훨씬 자신감이 생겨서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굴하지 않고 여러분 꼬박꼬박 최소한 이틀 걸러 한번 정도는 동영을 풀어서 시험장 가는 날까지 여러분 감안 떨어지게 그 최대한 감을 올려놓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점수보다도. 그래서 힘내시고요. 어떻게든 내가 이 지루함을, 이 점수 안 나와서 짜증나는 걸 내가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꼬박꼬박 풀다가 내 실력 발휘는 다 하고 오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 자, 동영의 목표는 그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5회 해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뭐 열심히 외우지 마세요. 구급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콜로셜이라고 하면 트리멘더스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거대한. 아우, 얘는 별표죠. 네글리저블. 앞에 네글렉트 들어가 있죠. 소홀히 하다에 에이블 붙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수 있는, 소홀히 해도 되는입니다. 그 얘기는 사소한,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unimportant고 어휘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2, 3번은 반이어 관계라는 거. 컨스퀀스가 뭐죠? 결과, 영향이죠. 이게 형용사형이죠. 컨스퀀셜 하면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이 뜻이라서 상당한 중요한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여러분 별표는 칠게요. 사실 얘가 답이 되는 건 아닌데 선택지에 자주 나와요, 요즘. 그래서 이 뜻 정도만. 자, 4번 보겠습니다. 앞에 male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나쁜의 뜻이죠. 그래서 malignant는 우리 눈물의 malicious, 나와갖고 16년도에 다 틀렸던 예, malicious, spiteful이 그때 정답이었죠, 그죠? malicious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악성의, 나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올라갈게요. 앞에서 전문해석 할 텐데 그잘 몰라도 여기가 힌트죠. 즉, 다시 말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따옴표 문장 있죠? 요 따옴표 문장하고 같은 의미가 되도록 뒤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최근에 미국의 환경 프로텍션 에이전시, 단체 이름이니까 EPA가 대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many. 카시노젠스, 뭔지 모르죠? 즉, 카시노젠스라는 게 뭐냐면, that are known, 알려져 있는 것들이란, 알려져 있는 카시노젠이랍니다. To have a one in a million chance of inducing cancer. 자, 뭘로 알려져 있냐면, 100만 분의 1 가능성이에요. 기회라는 뜻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chance는 일반적으로 가능성으로도 해석이 많이 됩니다. 100만 분의 1 가능성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는 카시노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절 안에 지금 many carcinogens가 주어고요. 계속 지금 수식인 거죠. 자, 그다음 may be categorized 여기가 대절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다음 여러분 induce는 외워 두셔야 돼요. 얘 독해 엄청 잘 나옵니다. induce 무슨 뜻이야? 뭐뭐 하도록 유도하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무슨 100만 분의 1 확률인데요? 암을 유도하는 했으니까 암을 유발하는 100만 분의 1 확률을 가진 걸로 알려진 많은 carcinogens가 자, 뭐뭐로서 뭐뭐로 분류화될지도 모른다라고 이 단체가 주장했대요. 뭘로 분류화됐는지 모르냐면 chemicals, 화학물질, that pose a minimal hazard. 자, 그다음 여기 사실 여러분 100만 분의 1 확률이면 확률이 적은 거야, 많은 거야? 적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미미한 거죠. 100만 분의 1이면. 그죠? 앞에서도 이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minimal hazard면 최소한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물질로 분류가 된대요. 같은 말 아니에요? 사실 이 카시노젠이 암을 유발한다고 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들의 위험성은요, 여겨집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소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명사 1번. 오래오래전 경찰 기출입니다. extenuation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가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감이란 뜻인데, 완화. 특히, 사람의 죄에 있어서 경감만은 완화가 뭐냐면, 형벌의 경감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정상 참작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2번은 보시면 exterminate가 박멸하다죠. 없애는 것. 그래서 extermination 박멸 없애기. 자, 그다음 expenditure는 소비 지출이고요. exposition은 뭐 박람회, 전시회라는 뜻도 있고 뭐 설명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비슷하게 시작하는 단어들을 명사 나열했습니다. 올라갈게요. The real objection to capital punishment. 사형에 대한 진짜 여기서 objection을 여러분 반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사형에 대한 진정한 반대는 doesn't lie. 자동사 lie는 사람이 주어면 높다지만 사람이 지금처럼 주어가 아닌 경우는 그냥 비동사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형에 대한 진정한 반대는 있지 않다. 어디에? 실제 빈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나래의 법비죠. 자, 그 다음, condemn. 이거 작년도 기출이죠. condemn이 비난하다 말고 유죄를 선고하다. convict니까 the condemned라고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됐죠? 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실제 빈칸에 있는 것이 아니라, against our brutal, 짐승 같은, 그죠? 자, 짐승 같은 습관, 무식한 습관에 있는 거죠. Putting it off, put off, 미루다죠. 오랫동안 그것을 미루는. 되셨어요? 자, 사형에 반대한다는 건요, 실제로 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죽여 없애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미루는 되게 잔인한 우리의 습성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사람 죽이는 건 말하자면 extermination, 없애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3번 볼게요. 자, emulate는 독해도 이미 나왔죠. 모방하다라는 뜻으로 실제 구급의 동의어 문제로 저렇게 출제가 됐는데 imitate가 모방하다 다 하는 단어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풀어보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전 동영상에 여러 번 내서 한번 바꿔봤어요. mimic,
모방하다, 흉내내다. 자, 이번에 console, 중요 단어죠? 얘는 위로하다. 그 다음, excruciate는 몹시 괴롭히다인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substantiate는 실현시키다, 구체화하다, 입증하다 계열의 동사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딴거잘 몰라도 맞추는 문제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장문 독해 오랜만에 한번 10회 동영할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다른 스타일을 내보나 해서 하나 내봤습니다. 자, 하나는 주제 묻는 문제고요. 자, 5번은 빈칸에 들어갈 이디엄 문제입니다. 이디엄 먼저 살펴볼게요. 1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Take issue with 하면 이슈가 문제지. 뭔가에 문제를 찝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삼다, 나쁘게 말하면 트집 잡다. 안 중요하고요. 2번 중요하지. 이용하다. 3번 자주 나와요, 선택지에. 내가 답되는 건못 봤다고 했지. 이디엄 강의할 때. 근데 get ahead of 하면 여기 명사 나와야 되죠. 얘는 타동사구입니다. 누군가를, 얘가 앞으로거든요. 누군가보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앞지르다, 능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exceed나 excel 정도의 뜻이라는 거죠. 자, 4번 완전 중요하죠. get along with를 많이 쓰고요. 지금처럼 get along well with 써도 돼요.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나,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이 중학교 때 배우는 수건데, 빈출 순위로 따지면 되게 높은 편이고요. 되게 자주 나오고요. 정답도 심지어 잘 됩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일단은 주제 물어봤죠. 자, 주제 4번. 1번 볼게요. The innate quality of human nature for language. 언어에 대한 인간의 특성의 타고난 자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quality가 품질 아니면 안 어울리죠, 여기서. 그러면 자질, 속성, 특징의 뜻입니다. 아무튼 1번이 주제가 되려면 윗글은 일단은 language 얘기해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이랍니다. 현대 사회에, 현대 시대에. 자, 현대의 문화적 다양성, 문화. 3번 볼게요. Arts and anthropological discoveries. 미술과 예술과, 그 다음에 anthropology가 인류학이죠. 인류학적인 발견들. 그래서 얘는 예술하고 인류학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답이죠. 4번 볼게요. Different cultural attitudes toward time. 시간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적인 태도들 해서 얘는 시간하고 문화적 태도. 얘가 탑픽이네요. 좀 많이 보인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이 보인 게 시간이고, 그다음 문화도 나왔고. 근데 전, 한 번밖에 안 나온 건 이거 미술하고 인류학, 그다음 언어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주제 제목 요지. 윗글이 무엇에, 글이 무엇에 관한 건지 탑픽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올라갈게요. According to anthropologist Irving Howell. 자, 인류학자인 얼빙 뭐뭐뭐에 따르면 there is no evidence. 자, 부정어 있는 곳. 게다가 there is 주제문이죠. 자, 주제문이라기보다 아직은 일단 topic 나오겠죠.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어떤 증거도 없답니다. 무슨 증거요? 인간이 타고난, 아까 innate의 동의어죠. 시간 감각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요. 자, 일단은 이 글은 누구에 관한 글이에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human이 main topic이고요. subtopic이 시간입니다. 인간과 시간 얘기예요. A person's temporal, 자, 타임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휘시험의 temporal은 현재의 세속적인 이 뜻입니다. 자,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은 아마도 결정되는 것 같다. 주로 by culture, 문화에 의해서. 자, 이러면 조금 좀 바뀌죠? 인간이 메인이긴 했는데, 이제 돌아오면 누구하고 누구에 관한 글이야, 이 글은?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을 읽자. 시간하고 뭐? 문화죠. 자, 그러면서 인용이 들어가죠. 인용이나 예시 열거가 시작된다는 건 앞문장이 주제란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이 문장 주제예요. 자, 읽어볼게요. 한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기들, after a few days of listening to speech around them. 아기들 주변에 언어를 들은 며칠 후에.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가 말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will move their heads. 자, 머리를 움직이고요. limb은 수족, 손발을 가리킵니다. 손발을 움직여요. 리듬에 맞춰서. 자, 근데 어디에 따라서냐면 with the speech they hear. 그 아기들이 듣는 소리에 따라 뭐 고개도 돌리고 손도 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As children develop.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발전함에 따라 they adapt more fully. 자, 부사 비교급 괄호 치시면 adapt to. 아이들은 적응합니다. more fully 더 완전히 적응한답니다. 크면서 어디예요? 그들의 시간적인 문화에 계속 무슨 얘기예요? 시간하고 문화. 자, this temporal culture 이러한 시간적인 문화가 언어, 음악, 시, 그리고 춤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것은 또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we tend to A. 우리는 사람들을 A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We share our sense of time. 우리의 시간 감각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빈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이 글은 메인 토픽이 두 개로 정해지죠. 뭐하고 뭐? 시간하고
문화. 내려갈게요. 타픽이 엄하게 랭귀지로 잡혀있는 1번 탈락입니다. 2번 볼게요. 현대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얘는 타임이 없죠. 여기서 나오는 타임즌 여러분, 타임에 S 붙으면 시대란 뜻이에요. 현대 시대가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얘 랭귀지 잘못됐어. 자, 그 다음 얘는 아예 시간도 없고 문화도 없고. 정답은요, 시간하고 문화 다 있는 거 상관관계. 4번이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인간은 시간적 문화에 산다라고 지문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A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 감각을 공유하는, 똑같은 시간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한다 계열이죠. 잘 맞는다 계열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잘 지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정도 3, 4번은 맞춰주셔야죠. 중급. 자, 6번에 어법 문제입니다. 오브하고 대세 관계는 전치사냐, 접속사냐.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누가 맞아요? 접속사, 댓. 자, 그 다음, 뒷다 쉽죠?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준 거예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비거까지 하면 답이 나오죠. 3번은 여러분, 사실은 이거 맞추라고 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낸 건데, 3번은 해석해야 나오는 문제예요. 왜냐? 텔이 지금, 보통 우리가 아는 텔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사형식이죠. 그게 지금 니 힘하는 목적 없이 얘가 지금 대절 나온 거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수동이 맞거든요. 근데 해석해보면 능동이 맞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애매모호한 거라 보지 마시고요.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니까 요거 맞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at bigger 해서 정답 4번이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거 보실게요. 자, 요거 최근에 다른 직렬의 7급 기출인데 별로 어렵지 않죠. 영어로 나오고 지문이 길어서 부담스러울 뿐. 자, 3, 4번에 답이 몰리니까 4번 볼까요? 라크로스는 옛날에 2008년도인가요? 경찰 기출에도 한글 선주에서 나온 적이 있었던 공무원 그 독해 지문에 특히 일치불일치에 우리 때도 일치불일치였거든요. 좀 자주 나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소재. 라크로스에는 비슷하다. 하키랑 in the use of a kind of stick, 일종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뭐지? 플레이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PPT에서 찾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찾아야 되지? 여기 있겠다. 자, 여기 보실게요. 라크로스는요, is a combination 조합입니다. 축구와 하키의 조합이래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선수들은 스틱을 사용합니다. 자, 느슨한 그물을 가진 one end 한쪽 끝에 잡기 위한 그리고 잡고 그다음에 carry 옮기고 그다음 pass of ball 공을 잡고 공을 옮기고 그다음에 공을 패스할 수 있는 한쪽 끝에 그물을 가진 그런 스틱을 가진 경기가 하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집어넣으려는 상대편 골에다가 헐 하면 확 갖다 집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노력으로 볼을 이렇게 할수 있는 짝대기를 가진 스틱을 가진 그런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진술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라크로스는요, 개발되었습니다. 초기 유럽의 정착민들에 의해서,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여기가 틀렸죠. Early American, European settlers가 아니라 위에 보면 native, 원주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진술. 2번 볼게요. 여전히 라크로스는 is only popular among American people. 미국 사람들 사이에 유일하게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아니요. 지문에 보시면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많은 스포츠들 중에라고 나와요. One of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얘는 only가 틀렸습니다. 자, 1번. 라크로스 is officially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어디에요? 1908년 올림픽에. 마지막 줄에 나오죠. 1908년 이래 올림픽 공식 종목에서 앞에 보시면 not been recognized.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지문하고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건 정답 4번입니다. 자, 어법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하나, 그리고 뭐 나하고 안 해도 여기저기 문제 풀면 콜이 어법에 나오는 건 수동태일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능동태일 때는, 그리고 얘가 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콜 다음에 여러분, 명사 명사 나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형식이에요.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명사가 뒤에 나오면 이게 에게 을를 해주다. 이거면은 사형식이지. 근데 명사가 두개 나오는데 얘는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다라고 해서 오형식입니다. 즉, 얘 목적어고요. 얘는 목적어예요. 근데 능동태는 안 나와요. 이 형식이나 오형식이 시험에 나오는 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분사 들어갈 때가 나오지 명사 보어는 쉽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안 나와요. 어디나.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일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수동태 만들면 목적어 명사가 주어 자리로 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비 콜드가 되고 뒤에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라 그랬지. 있는 단어를 임의대로 네가 없애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았는데 막 집어넣거나 시제를 고치거나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태를 고치는 건 태만 고치셔야 돼요. 그럼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는 어떻게 날려요? 있는 걸왜 버려? 있는 거 없으면 안 되지. 문장이 삐꾸되는데. 그죠? 얘는 어떻게 해요? 수동태 만들고 그냥 내리시면 돼요. 뒤에 명사. 그래서 어법은 여기다가 항상 어법상 틀린 문장 고르세요 하고 넘버링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 항상 우리는 BPP는 수동태, 명사 목 나와. 거기에 매여 있죠. 근데 그거는 삼형식일 때. 목적어 하나만 나오는 삼형식 동사야. 명사 없으면 수동태지만 얘는 오형식 동사라 명사 목적어뿐만 아니라 목적보로도 명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be cold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얘 맞는 거예요. 1번, 잘 몰라도 심화 때 문제 풀이 때한 번씩 했었죠? 요거, be cold인데 박테리아. 아, 목적보어? 얘 맞는 거. 정답 1번이에요. 근데 뭐 나는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학생들은 두세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꼭뭐 내리에 막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릴 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게다가 나오는 유형도 영작이죠. 자, 이제 하나 배우시면 돼요. be cold 다음에 또, cold가 과거 동사 아니라 PP인 경우는 뒤에 명사 나온다는 얘기야. be cold나 cold 다음은 명사가 꼭 나온다. 명사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호니까 정문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얘는 왜 문제예요? The most 최상급이죠. 얘가 명사지. luxury는 명사인데, luxury us 형용사로 고쳐주셔야죠.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올해 2019년도에 국가직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보면 여러분 시제 문제 진짜 자주 나와요. 작년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은 시제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완료 시제. 자, 보시면 이랬다. 과거 동사죠? 뒤에 보면 힌트가 누구야? For the, 우리는 14년도에 for the last로 나왔죠. For the last나 past나 같아. 둘다 지난이에요. 지난 5년 동안에. 이거 외우라 그랬지? 현재 완료. Have worked로 고쳐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페이크죠? 구문 분석을 해야 정확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주령 대, 그리고 영작 나와도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앞에 명사 있나 없나. 없으면 완전 불완전. 있으면 됐.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구급은 삽입이나 수식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영작 문제는 작정하고 내면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얘기했죠. 하부할 때도. 영작 나오면 구문 분석하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예외가 생길 수 있어서. 잘 보시면, think의 과거 이르지 마시고, thought 자체가 생각, 사고라는 명사 되죠. 얘가 주어야. The thought. 근데 무슨 생각이요? Giving. 준다는 생각해서 전면구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죠. 다시 얘가 전면구예요. 됐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라고 했는데, 자, the thought가 주어고,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아, 여러분, 그렇게 보면 헷갈리겠다. 다시. 나 때문에 헷갈리겠네. 자, 맨 앞에 있는 생각. 얘가 주어고요. 자, of giving. 전면구 시작입니다. 근데 give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라는 타동사, 특히 사형식이죠. 그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가 나왔는데 얘가 먼저 나왔지, 을을보다. 그게 어쨌든 전면문이니까 얘를 묶어봐. 자, 그러면 기부의 목적어가 뭐냐면 대절로 나왔습니다. That she feels belongs only to her까지. 자, 여기서 괄호를 닫아야 하는 이유. 지금 이 문장의 문장 첫머리 명사 thought가 주어고요. 본동사가 누구냐면 seems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준대. 뭘? 목적어 나와야 되죠. 대절을. 자, 그러면, 대시 나왔으니까, that, what. 자, 앞에 보시면 선행명사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 알아요? others, some, the other, 그죠? 부정대명사.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지, 보통 명사가 선행명사 되지, 대명사는 안 돼요, 선행명사가. 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야. 몇몇 예외나 뭐 속담격언이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명사 없는 거야. 이 앞에도 명사 없잖아. 그죠? 앞에 명사가 없고, 대시입니다. 뒤에 무슨 절 나와야 돼요? 완전절 나와야 되지. 근데 대절 안에 잘 보시면 또 누구 들어가야 돼요? 누구 들어가 있냐면 as she feels belongs 동사가 두개 나오죠. 그러면 as she feels를 지워줘야지. 왜? 얘는 뭐니까? 삽입. 관계사절이든 부사절이든 먼절 안에 동사가 이렇게 두개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삽입입니다. 근데 얘는 접속사까지 끼고 들어간 삽입이죠. 그럼 belongs. 앞에 명사 없는데 지금 뒤에 주어 없는 거 아니야? as she feels 다 지우면 그죠? 그래서 얘는 됐으시면 안 되죠. 뒤에 불완전이니까 뭘로 고쳐야 된다? What. 해석 좀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생각이 뭘 주는 건데요? What as she feels. 그녀가 느끼는 것처럼 What belongs only to her. 그녀에게만 속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생각이 seems terrible. 끔찍한 것 같아 보인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건줄 알았던 걸 남한테 준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거지. 지금 그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웠죠. 예. 그래서 요걸 알면 바로 그냥 잡고 넘어가는데 얘를 몰랐다면 틀려도 돼요. 배워주시면 됩니다. 자, 밑줄 9번 보겠습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좀 맞출만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request, 요구하다, 요청하다에 지금 여기 대절, should 생략이죠. 부정문일 때 not의 위치 출제됐다 그랬죠? should not be에서 should 생략이니까 not be late 맞는 거지. 자, 2번 보겠습니다. 접속사 when 다음에 당연히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은 잘 보시면 when 다음에 asking to name heroes, 컴마 주어 동사 관계가 전혀 아니죠. 그럼 이건 뭐야?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분사 구문 붙은 거예요. ask는 최근에 어법 문제에 아주 핫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사형식도 물론 되죠. 질문하다로. 하지만 어법에 나올 땐 주로 오형식이죠. 어떻게 써요? ask 목적어 오형식이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to 부정사. 그래서 오형식 ask가 능동이려면 목적어 이렇게 있고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 얘 목적 보호죠. 근데 얘가 수동이 되면 목적어는 주어 자리로 가니까 빠지죠. be asked 하고 목적 보호 그대로 내려오면 목적어 있고 to 부정사는 능동. 목적어 없이 to 부정사만 목적 보호만 그러면 수동. 이걸로 푸는 거예요. 지금 틀렸죠? 태가 안 맞아요. 목적 없잖아. 탈락. asked. 그리고 여기서 name은 동사예요. 자, 의미상 주어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영웅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아이들은 여러 유명한 스포츠 인물의 인물을 댈 겁니다. 너한테 영웅이 누구야? 그러면 강감찬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이요,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아이돌이요, 저. 뭐 장래희망이 과학자 선생님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 다 아이돌 되는 거잖아요, 연예인.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웨어에 밑줄 갔으니까 관계부사 뒤에 완전절 확인해야죠. 주어 비동사의 보어 잘 썼네요. 4번 보겠습니다. 요 as 기억나 as? 아니 지금 뭐 이상한 거 알아야 되는데. strange라는 형용사가 문두에 나왔죠. 저희가 원위치가 아니지. 어디예요? 아니 저기 이형식 동사 사운드의 보어인데 문장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이 as는 비록 뭐뭐지만 도우의 뜻을 가지죠. 그리고 보어 자리 strange 맞지. 이거 여러분 틀리게 내고 싶으면 이렇게 내면 돼요. strangely. 그죠? 그럼 strangely 왜 틀렸어요? 원래 원위치로 가면 사운드의 보어니까 부사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틀린 건 누구예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어차피 전문을 다 읽으셨을 거니까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내 밑에 선택지 먼저 보시죠. 1번. You're a decent proxy applicant. 얘 뜻을 몰라서 얘가 대리의 이 뜻입니다. 당신은 꽤 괜찮은 대리 지원자군요. 2번. That's a fair expectation. 얘도 해석이 잘안 됐죠? 자, fair라고 하면 꽤 괜찮은. 우리 공정한 뜻이 있죠? 정당한 기대입니다. 이 뜻이에요. 괜찮은. 할 만한 그런 기대인데요. 자, 3번 볼게요. It will take too long.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To be promoted. 승진하는 것은. 4번. You're in charge of. 이게 responsible for죠. 자, 당신은 일반적인 사무실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대단한 이디엄은 없어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문제죠. 자, 이제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can you tell me a little bit?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실래요? About your experience. 당신의 경험에 대해. Well, until I was laid off. 자, lay off가 해고 시키다. BPP니까 이어서 지금, 이 사람 지금 해고 나간 거죠. 근데 일반적인 해고는 dismiss나 fire 쓰고요. lay off는 일시 해고예요. 자, 제가 잠깐 일시 해고 당했을 때, I was a secretary 될 때까지 저는 5년간 비서직에 있었어요. 나의 업무는 포함했습니다. 자, transcribing minutes, 그다음 writing routine reports for the president and general office work. 자, 회장님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무실 일에 대한 뭐 리포트 쓰고 일상적인,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일에 포함이 돼 있었대요. 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what kind of salary, 어떤 종류의 월급을 do you expect, 기대하십니까? to earn, 벌 걸로 at this company. 자, 지금 상황이 뭐예요? A가 interviewer, 면접관이고요. B는 interviewee. 자, 여기 그 이력서를 낸 지금 면접자죠. 그래서 둘이 지금 인터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면접관이 묻는 게 뭐야? 월급 어느 정도? 희망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to be honest, 솔직히 I would appreciate,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No less than 30,000 a year. 자, 이거 이디엄인데 이런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지금 뭐래요? 자,
연간 연봉 3,000달러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Considering your relevant skills and experience. 자, 당신의 이 관련된 스킬과 경험을 고려해 본다면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꽤 기대할 만한 보수군요라는 게 문맥상 맞는 거죠. 여러분, 면접 볼때 누가 대리 면접자를 보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꽤 괜찮은 프록시, 대리 지원자군요. 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승진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는군요. 당신은 일반 사무직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1번 볼게요. Ted, glad to see you. 만나서 반갑다. Hi, Ted. 자, is this seat taken? 이 자리 취해져 있어.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자리 누구 앉을 사람 있어? 이거죠. 그랬더니, 아니, help yourself. 보통 음식에만 쓰는 걸로 알고 있죠? 얘가 별표인데, 마음껏 드세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에만 쓰진 않아요. 연필이 내가 필통에 되게 많아. 근데 친구가, 나 연필 하나만 빌려줘 했을 때, 마음껏 갖다 써. 이것도 help yourself입니다. 음식에 주로 쓰는 거가 예문으로 나와서 그렇지, 음식이든 뭐, 종이든 펜이든 다쓸수 있다는 거. 맞는 문장. 2번 볼게요. I'd like to invite you to a party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날 너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 그랬더니, Thanks for your invitation. 초대 고마워. I'd love to come. 정말 가고 싶어. 어울리고요. 3번, Do I have to dress up? 이건 쫙 차려입다 이 뜻이에요. 그게 즉 정장한다는 얘기지. 나 차려입어야 돼? 정장 입어야 돼? 그랬더니, Come, 와, as you are.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랬더니, 너 좋을 대로 하고 와. 캐주얼 괜찮아. 이거죠. 자, 괜찮고요. 4번이 답이죠. 자, Could you save my place, please? 자, save가 저장하다는 뜻이죠. 내 자리 좀 봐주실래요? 이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거 하죠. 화장실 갈때 자리 좀 봐주세요. 그죠? 자, 그렇게 했더니 뭐래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은 4번. 자, 어법 문제 12번 아까 얘기했죠. 얘는 틀리라고 됐어요. 섭섭해하지 말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어머, 또 나오네. What? 그러면 that what을 묻는 문제인데 얘는 구문 분석을 해야 나온다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when someone new. 자, someone, something, somebody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후치수식하죠. 자, 새로운 누군가가 comes along, 올 때. 그 다음 볼게요.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이라고 해서 얘는 바로 앞에는 부사지만 문맥적으로 someone이 선행명사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선행명사 있는 경우라 여기는 that을 쓰는 게 맞아요. 놀랍죠? 이렇게 내다니. 자, 2번 볼게요. Finally quit, 언뜻 보면 맞지. Quit. Quit their job. 동사 아니에요? 부사가 수식하는 거. 맞는데, 전문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앞에 보겠습니다. 얘 포함한 문장의 시작은 어디부터냐면, I know부터죠. 자, 나는 압니다. A does know는 한 덩어리의 형용사구예요. 자,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안 돼. 자, 마침내 일을 그만둔이라고 해서 얘는 현재 분사. quitting을 쓰셔야 맞는 거죠. finally는 맞지만. 그 다음, 얘가 현재 분사가 돼도 부사 수식은 가능합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요, 준동사예요. 겉으로 볼땐 동사가 아니지만, 성격은 동사의 성격을 갖죠. 부사의 수식을 맞아요. 그래서 얘만 quitting으로 고치면 되고, finally는 문제가 없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알겠지. 앞에 no, 타동사 다음에 의주동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명사절에 어순 틀렸죠. 간접의문은.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이 적절한 겁니다. 헉, 왜요? 자, 앞에 보시면 is. 잘 보세요. 그럼 주어가 이제 where절 안에 all you really need to do 까지가 where절 안에 지금 이 all이 주어예요. 모든 것. 네가 정말로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to find yourself, 너 자신이 안전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여기는 너 자신이 이렇다는 걸 아는 것 해서 to가 붙어야 원래 의미상 맞는 거죠. 그런데 이 to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근데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럼 선생님, 비동사 다음에 뭐뭐 하는 것할때 to 부정사의 to는 다 생략합니까? 그건 아니야.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앞에 두 동사가 보이면 to 생략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to를 쓰는 게 맞아요. 특이한 문법 사항이죠. 자, 그래서 틀리라고 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정답 맞는 건 4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문장에, 요거의 요지죠. 필자의 주장입니다. 요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답되는 포인트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지문 중반인가요? By. By acting, 행동함으로써. As your own most severe critic. 자, 뭘로써 행동함으로써라고 했냐면, 너 자신만의 가장 severe, 혹독한, 가혹한이죠. 혹독한 비평가로서, 너 자신에 대한 비평가로서,
행동함으로써 you avoid complacency. 너는 자기만족, 자만심이죠. 그걸 피할 수 있고 substitute the pursuit of excellence. 자, 아주 훌륭함을 추구하는 것을 substitute 대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포인트가 뭐예요? 혹독하게 비판하는 비평가가 되라 그랬죠. 그 자신을 항상 반성해 보란 얘기입니다. 자, 밑에 마지막 가시면 여러분 명령문. 요지가 필자의 주장인데 해라, 하지 마라 나오면 대놓고 요진 거죠. 자, 그게 또 밑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take possible action 여기 말고 여기 beware 조심하는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아니, 조심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자, 조심해라. 뭐뭐인지 아닌지. You find nothing to criticize, however. 그러나 비판할 어떤 것도 네가 못 찾는다면 조심해야 한다. 아까 위하고 일맥상통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비평가가 되라 그랬죠. 그것도 혹독한. 그리고 네가 비평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조심하래요. There is usually 그것이 바로 비평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징후, 조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항상 자신을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란 얘기인 거죠. 자, 제목 문제 여러분 14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웠죠? 앞에는 여러분 되게 그 뭐라지? 연륜이 있는, 아, 연륜이 있다고 그래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노련한 배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스토리를 보면 노련한 배우일수록 되게 잘하는 배우일수록 스크립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그 얘기 조금 건너뛰고요. 지금 제목 물어봤는데 자,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 자, 여기 볼게요. 자, as a result. 자, 그 결과 그 배우들이죠. 그들은 항상 자, not always니까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다요. 똑같은 대사를 말하는 건 아니다.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모든 공연에서. 자, 훌륭한 배우일수록 똑같이 하진 않는다는 거지. 대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뒤에 볼게요. They live within their script. 그들은 그들의 대본 안에 살고 allow for는 참작하다, 고려하다, consider 뜻이죠. 자, 그 배우들은요, 대본 이내에서 살고, 자, 그 다음, 영감과, 자, 이따금씩은 for improvisation. 얘가 즉흥적인 거죠. 임기응변에 의존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문장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앞에 문장 있죠. 자, 배우들이 항상 똑같은 대사가 있지만 그 똑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본이 있긴 하지만 대본대로 늘 하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우리 애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걸 참작한다 했으니까 그런 것도 스크립트에서 추가해 넣으니까 매번 똑같은 대사를 하지는 않는 거지. 모든 공연에서.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극장 얘기는 잠깐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metimes. 가끔, 자, 여기가 주제죠. 앞에 지금 배우하고 스크립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인생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가끔 그것이 인생과 같은 것이다. 앞에 what 나오고 뒤에 전치사 like 나오면 어떤지, how의 뜻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가끔 그것은 인생과 같은 것이다. 인생도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the script you write and the stage you set in the morning. 네가 쓴 대본과 그다음에 네가 아침에 세운 무대는 May change, 바뀔 수도 있다, 정오쯤에. 그리고 you will need to adjust, 너는 조절하고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All within the general feeling of the scene. 자, 장면의 전반적인 느낌 이내에 이때 you've set up, 네가 세운 장면의 전반적인 느낌을 가진 것그 이내에서 융통성도 가지고 조절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위에 읽은 거랑 같은 거 아니야? Inspiration이나 improvisation하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when the unexpected happens,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it doesn't have to trigger. 동사 트리거가 cause죠. 유발하다. 자, 부정성의 어떤 폭풍. 폭풍처럼 미친 듯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adjust your day. 너의 날을 조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동해 가라. 그리고 keep it the same tone. 똑같은 톤과 태도를 유지하라. 그래서 지금 내용을 조합을 해보면, 인생을 어떤 스크립트라고 비유했을 때 우리 인생에 맨날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처럼 맨날 똑같이만 인생이 가진 않는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 그 배우들이 애드립 집어넣고 순간순간 임기응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임기응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안다면 좀 어렵긴 하지만 임프로바이징을 우리 기출어를 할때 대부분은 했죠. 그래서 요거 가진 거 2번입니다. 사실 연극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along the way, 네가 가는 도중에 인생에 가는 길에 임기응변하는 걸 즐겨라. 자, 15번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요건 여러분 4번 읽고 그냥 답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위에 다음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첫 줄에 여러분 네이버, 네이비가 해군이지. 이거 말장난이죠. 육군이 아니라 해군입니다. 2번 볼게요. 자, 웨일은 수학부서의 말단연구원이 아니라 위에 보면 디렉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렉터는 보통 소장이나 관장을 나타내요. 감독이란 뜻이잖아요. 높은 직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말단연구원 틀렸습니다. 3번, 연구소장은 웨일에게 은유적 성격의 답변을 요구했다. 요거 틀렸죠? 잠깐만요. 요거 틀린 거지. 왜냐면 여러분 지문 초반부에 보시면 너 검열관이 와가지고 수학이 뭐냐? 아니, 왜 여기다가 이 수학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은 자금을 넣느냐? 물으면 뭐라고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되게 비유적으로 답을 하죠. 그 했던 말이 뭐냐면 The tree of science. 왜 수학에다 이렇게 돈을, 자금을 줘야 하냐? 자, tree of science. 과학이라는 나무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the trunk, 가장 큰 줄기죠, 트렁크가. 줄기가 바로 수학이니까요. 이게 은유적인 대답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디렉터가, 이 웨일이라는 사람도 디렉터고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디렉터죠. 부서장인가? 그 사람이,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랬죠. We must have practical examples of the usefulness of mathematics. 수학의 유용성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예들을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연구소장이 웨일한테 은유적 성격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실용적인 어떤 신뢰를 대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얘도 틀린 거고요. 4번입니다. 자, 웨일은 검열관에게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을 들어 답변을 했죠. 소장한테 들은 대로.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보시면 나오죠. 자. 웨일이 이제 드디어 검열관이 왔죠. 그리고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By talking about a number of research projects. 자,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개와, 그 다음 pointing out their applications. 그것들의 적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들은 대로 실질적인 걸 얘기를 했더니 다시 그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은유적 표현을 답변으로 해버리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문과 일치하는 진술입니다. 자, 16번 이어질 글의 순서는 여러분 길이만 압도적으로 길고 별로 할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처음 가는 거 찾으면 바로 나오죠. 선택지에 처음 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읽고 더블 클릭은 주장한다. 갑자기 더블 클릭 나올 수 없죠. 여기 무슨 더블 클릭이 뭔지 얘기를 해야지. 그죠? A 못 들어가요. 자, B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어진 제시문에 더블 클릭이 뭔지 안 나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클릭은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모으는. 말도 안 되죠. 자, C. 더블 클릭에 대해서 처음 얘가 어떤 데인지 알려주죠.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랍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더블 클릭이 주장을 한달지 뭐 한달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처음 가는 거 C만 찾으면 답이 딱 4번으로 떨어지죠. 맞추는 문제고요. 자, 삽입 문제 17번도 그냥 맞추는 문제예요. 자, 얘는, 자, 여기 좀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런 거 힌트죠. 자, he noticed something unusual. 특별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것들에게서, 여기 지금 대명사가 많이 나오죠. them. 자, 그 다음 there was a hole. he도 나왔고. 자, 거기 구멍이 있었답니다. 그것들의, 자, 여기 포인티드는요, 뾰족한이에요. 뾰족한 끝에 구멍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용이 되게 쉽죠. 고1 모의고사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읽진 않을 거고, 정답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냐면 3번이죠. 왜냐면 지금 뾰족한 끝에 구멍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들의 뾰족한 끝에. 이 대어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3번 앞에 있는 창. 글을 가리키고 있는 창이 있는데 창 끝에 구멍이 있었다. 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곳은 3번. 맞추는 문제지. 앞에 순서랑 삽입. 자, 18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 여러분 쭉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다 읽으면 답은 나와요. 다른 거잘 모르겠지만 저자는 여전히 여자들과 유색 인종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답은 나오고요. 나머지가 좀 어렵죠. 지문이 어려워서. 그래서 얘는 제가 전문화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서, 뭐, 그래서 흑인이라는 거야? 아니래, 저기, 자기가 백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리죠. I saw America as a land of opportunity. 자, 나는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았다. 뭐가 아니라, bastion.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보루? 뭐, 이런 뜻이에요. 요새? 이런 뜻입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뭐가 아니라,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이런 것들의 보루가 아니라 되게 좋게 본 거죠. 나는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봤다. I didn't even think that. 나는 심지어 생각조차 못했다. 내가 백인이라는 거. 얘 백인이에요. 됐어요? 자, I was a newcomer to America.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백인이라고 그랬는데 뭐야? 나는 미국의 새로운 사람이다. 전입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자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미국에 온 이민자냐? Who was eager to? 아주 열렬히, 몹시 열심히 이 놀라운 새로운 사회에, 미국에 동화되려고 애쓰는 그런 이민자였다.
뭐야, 백인이라고 그래놓고, 그럼 이민자잖아. 그게 아니라 백인인데,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제 아등바등 살아가는 소시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자, 그리고, I saw its many merits. 나는 많은 장점들을 보았다. 뭐 하면서, blind가 눈이 먼이죠. 그래서, blinding myself to its dark side. it는 여기서 미국입니다.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에는 눈을 감은 채로 많은 장점들만을 봤다. 이거죠. Well, live and learn. 그런데, 살면서 알게 되었대요. A quarter century. 4분의 1 century니까 25년 정도 되겠네. 25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대요. 조사하기에 깊이 뿌리 박힌 저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뭐, 아무튼 뭐, 나쁜 거겠죠. 그걸 조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to see. 자, 여기, to examine and to see. 병렬이죠. 자, 뒤에, 인지 아닌지 알아보기에도 25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대요. 자, if they comport with reality. 자, 그것들이 이 앞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죠.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자, 뒤에 볼게요. In my case, 내 경우에 I have concluded that 나는 대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의 믿음은 주로 믿음에, 지금 문맥상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종교. 종교에 더 근거를, 나의 믿음은 종교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뭐보다는 자, 아주 중요한, 뭐, 혹은 비판적인 증거에 대한 조사의 근거를 둔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건다. 신앙에 근거한 거였다. 자, in the last few years, 지난 몇년 동안에, in particular, 특히, it has become impossible for me. 내가 deny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뭘 deny 하는 거예요? 차별, 괴롭힘, 심지어 폭력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불가능했으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the people of color and women.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유색인종이에요. 황인종, 흑인애들 말하는 거죠.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과 여자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 현대 미국에서. 자, from a power structure. 자, 권력 구조로부터 그런데 나온 해석하시면, from power structure 이하는요, 문맥상 지금 앞에 있는 요거. 폭력이나 차별이나, 괴롭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권력 구조. 어떤 권력 구조냐면, that remains for the most part. 자, 대부분 in the hands of straight. 자,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straight이 원래 직선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성애자를 가리켜요. 동성애자가 아니라 우리 다 이성애자잖아. 남자 여자 좋아하고 여자 남자 좋아하고 그죠? 자, 이성애자이면서 백인 남성들의 손에서 주로 손에 주로 있는 그런 권력 구조로부터 나온 이런 차별이나 괴롭힘이나 심지어 폭력 등의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백인이고 남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인 거죠. 자, whether I realize it or not, 내가 그걸 인정하든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나의 피부색 백인이라는 거, 그 다음 my gender, 내가 남자라는 걸로부터 혜택을 입어왔다. 그리고 those of different gender, 다른 성을 가졌거나, 즉 여자죠. 그리고 혹은 성 정체성이니까 뭐지? 이성애자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skin color, 다른 피부색을 가진 그런 those, 사람들은 have suffered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자, 여자라는 거, 그 다음에 동성애자라는 거, 그 다음 유색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고통받아 왔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번, 처음부터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해 온거 아니죠. 얘가 처음에는 블라인딩하고 살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뭐 4분의 1세기 만에.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여기가 틀렸죠. 3번 볼게요.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아니지. 유색인종이나 뭐 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에 관한 문제의 얘기죠. 저자는 미국으로 이민 온 유색 이민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백인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스트레이트란 표현이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여러분 동성애자가 많고 좀더 오픈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클럽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애자야. 근데 상대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찝쩍거려 보겠지. 얘가 동성애자인가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대답으로 I'm straight 이러면 전 이성애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직선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자, 19번 빈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빈칸, 여러분. 20번도 빈칸인데, 20번이 올해, 2019년도 서울시 기출입니다. 요거는 좀 풀만하죠. 앞에 여러분, 안에 스토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첫줄 볼게요. 주제문이죠. Much of our anxiety and inner struggle stems from. 자, 동사 stem from은 originate from이죠.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유래되다. 거기서 시작한다. 자, 우리의 걱정 불안과 내적인 고군분투, 노력의 싸움의 많은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의 바쁘고 과도하게 액티브,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과도하게 바쁜 정신으로부터 왔고, 항상 needing, 항상 우리는 필요로 한대요. 아, 죄송해요. 자, 우리의 불안이나 내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바쁘고 오버액티브한 정신으로부터 온 거고, 자, 이 정신은요, 항상 needing something, 뭔가를 필요로 한답니다. To entertain them, 그것들을 즐겁게 해줄. 그 다음, 뭔가 집중할 어떤 거. 그리고 always wondering, 항상 궁금해하는데요. What's next? 얘가 힌트죠. 다음에 뭐 하지?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거죠. 뭐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지? 그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다음 거 하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알수 있는 거. 마지막이 다시 요지입니다. 자, 마지막 빈칸 포함한 문장 한번 보실게요. It's almost. 그것은 마치 뭐뭐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겁먹은 거랑 같대요. 무엇에? 생각에. 빈칸이라는 생각에 마치 우리가 겁먹은 것과 같습니다. Even for a minute. 심지어 1분조차도. 자, 그래서 여기는 doing nothing. 왜밥 먹으면서 다음에 뭐 먹을 걸까를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항상 마음이 이렇게 정신없고 바쁘냐. 첫 줄에도 busy라고 나왔었죠?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게뭐 큰일이나 날 것처럼,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번이고, 요 정도 빈칸은 여러분 난이도가 중급, 중하 정도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0번 보실게요. 이 빈칸이 앞에 뚫렸으니까 사실 공무원 기출은 뒤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첫 문장이 빈칸이니까 뒤로 가면 되고, 단지 여러분 얘는 이 빈칸이 주제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실험의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even under the best of conditions. 최상의 조건 하에서조차 정보는 빈칸하게 된다. 자, 볼게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마지막 실험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거기 보면 나오긴, 여기 이 마지막 부분만 잘 이해해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e psychologist Donald Campbell.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서울시 기출이 아니고요. 서울시 기출은 더 뒤에 나와. 다른 직력 기출이야. 서울시 아니고. 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인 것 같은데. 자, 최고의 조건 하에서도 정보는, 이 글은 정보에 관한 글입니다. 정보가 빈칸하게 된답니다. The psychologist Donald Campbell. 자, 도널드 캠멜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자, a series of 1년의 실험들을 수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that were modeled on the particular children's game. 자, 아주 인기 있는 아이들 게임인 포스트 오피스라는 걸 모델로 한 실험을 몇개 해봤답니다. 자, he had college students sit in a line of chairs. 대학교 학생들을 일렬로 쭉 되어 있는 의자에 앉혔대요. 그리고 read to the first of them. 그 학생들 중에 첫 번째 학생에게 읽어주었답니다. In private story.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 무슨 이야기냐? That the student was that. 아니, 죄송해요. 동격이 아니구나. 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네. 자,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첫 번째 학생에게 in private. 여기서 끊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 read a story죠. 이야기를 하나 읽어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했다는 게, 줄줄이 앉아있는데, 첫 번째 학생 말고 나머지는 안 들리게, 얘만 들리게 얘기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나 해줬대. 자, 그러자, 그 학생이, 그리고 나서, to tell the next student.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야기를. 다음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고, 등등등. Until it reached the last one. 마지막 학생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야기가 전달됐는데요. 그 마지막 학생이 was then, 그리고 나서, Be asked니까 요청을 받는 거죠. 그것을 쓰라고, 종이 위에 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as you might expect, 당신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 that reached the end of the group, 그룹의 맨 마지막 학생에게 전달된 그 이야기가 bore little resemblance. 자, bore는요, 여러분, 배어가 원형이고요. 여기서는 참다 아니라 그냥 진이다, have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학생이 쓴 거는요, 자, 마지막 학생에게 도달할 그 이야기는, 자, 얘 나시지. 거의 유사성이 없었대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To the one at the start. 처음에, 그 이야기와. 자, if the initial count. 자, 여기가 글의 결론이죠. 만약에 처음에 설명이 was about John poisoning his wife Mary. 자, about 전치사의 poisoning이 동명사고요. 얘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인칭 대명사일 때나 소유격 쓰고요. 이렇게 그냥 사람일 때는 apostrophe at 써도 되고, 지금 독해니까 안 써도 상관없는 거지. 자, 그래서 처음 설명이 뭐였냐면, 잔의 그의 아내 메리를 독살한 사실이었어요. 잔이 아내를 죽인 거죠. 그런데 it was not unusual.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To end. 자, 끝에는 뭘로 끝나냐면, 자, Mary's poisoning 잔. 바뀌어 있죠. 메리가 잔을 죽인. 독살했다로. 그러니까 이게 와전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빈칸에 들어가야 돼요. 정보라는 것은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와전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정보는 1번, 변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이거 틀렸지. changed가 돼야지. In any respect, 어떤 면에서든 변하지 않는 채로 있다 아니고요, 변합니다. 2번, spreads slowly, 천천히 퍼진다.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얜 지문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decay, 썩다, 부패하다죠. 급속도로 부패한다. 자, 그것이 자, disseminate는 distribute죠. 우리 기출어휘죠. 그룹 간에서 그것이 전달되는 동안에 퍼지면서 급속도로 decay, 부패한다는 게 결국에는 와전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distorted, 중요 단어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맞지. 정보라는 건 왜곡될 수도 있다. 무엇의 결과로? 두뇌의 오기능 때문에. 두뇌 오기능이라고 말할 건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정보가 흘러가는 동안 와전이 된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몇 번이에요? 3번.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5회까지 마쳤습니다. 10회 동형 모의고사 중에 절반 했네요. 예. 5회까지 오시는 동안 또 영작 하프도 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모의고사도 풀려. 여러분 바쁘실 텐데 잘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좋지. 누구보다 저도 여러분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아, 나 해도 안 되나 봐. 놓으시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면 잭팟 터지는 건 동형 아니어도 되잖아. 시험 당일날 가서 아는 거 많이 나오고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험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동형이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 저안 될라나 봐요. 이런 얘기 하거나 카톡으로 상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힘내시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았죠?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6회 때 뵙겠습니다.